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023년도 개묘년이 또 밝아옵니다. 2023년도에는 건강과 또 하시는 일,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각 일간별로 어떻게 참고하면 좋은가? 각 일간별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일간 간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개묘년에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삶에 이롭게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자, 2023년도 개묘년에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간목과 일간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개묘년에 어떤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목과 을목은 일간에서 태어날 때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간목이나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나무는 물을 반기고 좋아합니다. 물을 반기고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히 나무니까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을목이 다릅니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임수가 사주에서 임수가 많이 있다, 만약에 개수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 원국에 이미 임수가 많다, 개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개묘년의 오행상 수, 이 개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오행상 수가 다시 또 들어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간목이 임수가 많으면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임수가 많은 상태인데 다시 또 개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는 임수인데 물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부목이라고 합니다. 부목. 뜰풋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뜰풋자. 부목 이렇게 얘기해요. 부목. 물이 많으면, 간목이 물을 좋아하는데도 물이 많으면 뜬다. 물 위에 떠있다. 둥둥 떠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둥둥 떠 있으면 부목이 되는데, 일간이 부목이 되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뭐냐, 나그네라 그럽니다. 낭인. 그러니까 정처 없이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떠돌아 다닌다. 이 말을 다시 하기면 안정이 없다 이겠죠. 사주에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직장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목을 갖고 태는데 수가 많은 임수가 많으면 부목이니까 그래서 별로 운세가 좋지가 않다. 사주 구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할 때입니다. 이건 좋지 않게 작용을 할 때. 좋지 않게 작용할 때. 만약에 간목이 일간을 간목을 갖고 태는데 개수가 많다. 개수가 많다. 이런 경우는 임수는 부목이지만 이럴 때는 같은 부목이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이때는 뭐라냐면 이게 고기육자가 들어갑니다. 고기육자. 썩을 부자입니다. 썩을 부. 썩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부패되고 썩는다. 나무가 비를 많이 맞으면, 비를 많이 맞으면 이 간목은, 통나무는 썩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는 어떤 게다? 부목이 되면 직업과 건강 이런 부분에서 좋지가 않다. 얘 또한 썩으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 임수가 많으면 직업, 물이 많으니까 떠돌아다니니까 낭이니까 정처 없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개수가 많으면 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니까 태양빛, 병화를 잡으니까
약화를 제거를 시키니까 썩고 음습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서 임수와 개수가 많은 사람이 내년 개묘년에 다시 또 천간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심, 걱정, 우울,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 주의해야 한다. 당연히 수가 많으니까, 화를 극하니까, 화는 건강을 상징해 주니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좋지 않게 작용할 때, 만약에 얘가 좋은 쪽으로 작용,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떠냐? 자, 갑목이 임수를 만날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출수부용이라고 합니다. 출수부용이 아니라 수중유영이라고 합니다. 자, 수중유영. 물수자입니다. 가운데 죽자입니다. 빛을 영자입니다. 수중유영. 버드나무유. 버드나무. 수중유영. 버들유자. 버들유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 있겠습니다. 물 가운데 버드나무가 비치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비친다. 그래서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으면 문제인데 임수가 용신으로 작용할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 물 공급을 통해서 이 갑목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중유영이라 해가지고 버드나무가 물에 물속에서 비추고 있는 모습이니까 비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화예술 기획 영상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를 풀어먹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직업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에서. 자, 그러면 좋은 쪽으로 용신으로 작용할 때는 수중유영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용신으로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나무에게 비가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갑목의 개수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사주에서는 좋은 운 직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갑목이 개수가 용신으로서 잘 작용할 때는 이때는 나무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숫자 수근 나무의 뿌리에 이슬이 내리는 거다. 수근 노수라 그럽니다. 이슬 노자 수근 나무 뿌리에 비가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경우니 이 갑목이 튼실하고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수근 노수라. 자,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서 화기가 많아서 내년 어떤 개묘년에는 어떠냐? 일단 근본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게 된다 이걸 얘기죠. 갑으로 있는 상태에서 개묘년은 갑목에게는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고 용신으로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수근 로수다 해서 나무에게 뿌리에 나무 뿌리에 이슬 같은 비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적셔주니 이 갑목이 생기를 얻는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니 만사가 형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목이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난 내년 개면이 어떻냐 사주에서 수가 많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라. 근데 사주에서 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년 개면에는 이런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만약에 을목을.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도 똑같이 한번 보자. 을목.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 얘도 예를 들면 임수가 있겠죠. 임수. 임수. 개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임수와 개수가 있다. 을목 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임수가 을목에게 화기가 많고 토가 많아서 임수가 수가 부족할 때 이럴 때 좋은 쪽 작용하는 것은 뭐냐? 이때는 물이 물 공급으로 큰 물 공급으로 나무에게 을목에게 화초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 이것을 출수홍년이라고 합니다. 출수홍년. 날 출자 물 밖으로 물 숫자 불골 홍자 연꽃 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연꽃이 붉은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을목 자체 화초 연꽃이 임수 큰 물을 맞이하니 연꽃이 연못을 만난 격이니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출수 부용은 어떤 거냐면 신분 상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을목의 신분 상승. 그래서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내년 개묘년에 임수가 수의 기운 자체가 용신경이나 물 공급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탄다. 직업과 직업이라면 승진이겠죠. 아니면 변화해서 좋은 흐름을 탄다. 출수홍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시 을목이 개수를 만난다면 비를 만난다면 청초조로라 그럽니다. 청초조. 여러분들 이걸 잘 한자를 해석하기 좋다. 청초, 풀청자를 이야기합니다. 풀청자. 풀초자를 이야기합니다. 청초. 아침조차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조차. 청초조로. 이슬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로자. 푸른 잎사귀에, 푸른 잎사귀에 이슬이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을목에게 이슬을 머금고 있는 을목이니까 화초니까 생기가 있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을목이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개묘년에 이 개수가 사주에서 부족한데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청초조를 해서 운세흐름 자기의 기운을 발휘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수와 개수가 많이 있는 상태 또다시 이걸 들어올 때가 어떠냐. 이런 경우는 이때는 을목은 갑목과 다르다. 계절의 영향을 잘 받는다. 계절. 이때 을목은 임수가 많이 있는데 계절이니까 가을철과 겨울철에 임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을목 일간을 갖고 있다면 내년 개묘년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을목이 가을과 겨울에 임수와 개수를 만난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뭐냐? 을목을 썩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이 을목의 가을, 겨울이라면 겨울철에 임수다면 이 을목은 동목에 해당이 됩니다. 동자. 얼어있는 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를 못한다. 싹을 틔우지를 못한다. 제가 이거 좀 어렵게 이야기하나? 어쨌든 싹을 틔우지. 을목이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내년 그 상태에서 임수와 개수가 맞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좋지가 않은데 내년 개묘년에는 더욱더 조금 주의를 하라. 가을 겨울에 개수는 비죠? 지금 같은 계절입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겨울에 개수가 내리면 을목은 잎사귀 다 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바람, 비바람이라 그럽니다. 비바람. 이것을 시련이라 그러죠. 시련. 그래서 을목은 임과 개를 뭘 갖고 보냐? 계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을목이 봄과 여름은 좋지만 가을, 겨울에
임수, 태어나서 임수가, 개수가 많다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내년 개년에는 또다시 개수가 들어오니까 모든 부분에서 조금만 멈추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멈춥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갑목과 을목 모두가, 갑목과 을목은 이 개수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갑목, 을목.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겠죠. 인과 개. 자, 갑목의 임수는 편인이고 얘는 정인입니다. 을목은 임수가 정인이고 개수가 편인입니다. 편인과 정인의 차이는 양의 크기다. 그리고 속도의 기운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개수는 어쨌든 인성이다. 이걸 이야기죠. 인성. 인성은 뭘 이야기하면 일단 공부운, 그 다음에 인복, 창업, 합격, 승진, 여기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이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내년 개묘년에 부족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 부분이 좋은 거고 창업을 하고 괜찮다, 문서를 잡고 괜찮은 작용을 하는 것이고, 사주에 인과 개가 많은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올 때는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멈추고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멈추고 주의하라. 그런데 정인과 편인은 뭐냐? 정인은 순서대로 원칙대로 들어오지만 편인은 급속도로 들어오니까 문서를 잡아도 좋지 않은 상태라면, 갑목이 임수 개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 개묘년 갑자기 어떤 공부에 대한 거나 문서에 대한, 문서를 잡거나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잡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 잡지 말아라, 잡고 난 다음에 악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목,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내년 개묘년에 갑목, 을목 사주 원국에 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주의하라, 수가 부족하다면 행하라, 이게 내년 갑을 갖고 있는 사람 개묘년에 운세의 흐름이다. 그러나 많이 있다면, 사주 원국에 많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주에서 수기운이 많으면 화를 극하니까, 수극화를 하니까 일간에서 식상에 해당이 되겠죠. 식상은 또 재성을, 재를 생재하는데 물이 많다 그러면은 재물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